백킬리산을 둘러보기 위해 제 비행장을 찾았다. 타키트나가 교통의 중심지인 것은 곳으로 연결되는 비행시설 때문이다. 맥킬리의 빙하 위를 걷기 위해선 특별한 신이 필요했다.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비행기가 창공으로 떠올랐다. 맥킬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한번 이곳을 찾아오고 싶어한다고 한다. 마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맥킬리의 빙하를 만날 수 있었다. 계곡을 따라 강물처럼 흐르는 빙하는 장관을 이루었다. 느리게 흐르는 경우 1년에 겨우 2m 정도 빙하가 쌓인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 흐름을 느낄 수는 없어도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빙하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빙하의 밀도가 높아 다른 빛은 모두 흡수하고 푸른 빛만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만 년 동안 쌓인 눈이 빙하로 변하면서 엄청난 압력에 의해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빙하 위로 비행기가 내렸다.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은 경이로운 감탄의 대상이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전하는 것이 대자연의 힘이다. 나는 그 장관에 넋을 놓고 있었다. 모두들 카메라로 추억을 담아두기에 정신이 없는데 높은 능선 위의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산장이라고 했다. 왠지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었다. 조종사가 메아리를 들어보자고 했다. 이 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Now the moon is almost right over the sun. That's pretty incredible. 대자연의 신비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저 도도한 대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